재미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안감이 높으면은 자신감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해석할 수 있는데 통과한 집단이 두 가지 불안이 높았지만 자신감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불안은 긍정 에너지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일부러 높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포츠 선수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사람, 멘탈 퍼포먼스 대표 이성호 박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하니? 불안해하지 마. 불안은 꼭 안 좋은 에너지로 인식한 경우가 많아요. 불청객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는 평균 이하로 떨어진 심리를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치료의 목적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심리는 경기력 향상이에요. 자신감을 높여주고 높은 집중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불안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해석해요. 이게 없으면 최고 수행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도 다양한 심리가 필요해요. 성추행, 학교폭력, 공황장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선수들은 스포츠 심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요. 스포츠 선수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했을 때 어땠어요? 적정 수준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긴장과 불안감이 없으면 경기력이 잘 나오나요? 아니요. 또 반대로는 현대인들에게도 스포츠 심리가 필요해요.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떨리잖아요. 그죠?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발표를 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성공 이미지를 계속 그린다든가. 왜냐면 이런 이미지 활용은 훌륭한 것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뭐 나는 할 수 있어. 자신있게 하자. 용기있게 하자. 뭐 이런 자기암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집중, 노력, 인내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인들에게도 빠른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겠죠. 스포츠 현장에 이게 필요해. 또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해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심리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안 에너지를 낮출 필요가 없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안 에너지가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는 거죠. 왔어? 난 이게 있어야 나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어. 좋은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안한 에너지는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야, 너는 훈련도 참 잘하는데 시합만 나가면 왜 이렇게 경기력이 안 나오니?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을 경험해요. 인지 불안은 머릿속 불안이에요. 48시간 정도 증가해요.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또 하나는 신체 불안을 경험해요. 화장실 들락날락 거린다거나 몸이 갑자기 경직된다든가 입이 마르거나 하품이 나오거나. 신체 불안은 시합 시간 1시간 정도 증가돼요. 그리고 불안의 골든타임, 가장 높은 시간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불안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사라져요. 불안 에너지가 없으면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불안의 강도보다 해석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멘붕에 빠지게 돼요. 그걸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 머릿속 불안은 경기력에 도움이 돼요.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겨요. 테니스에서 나달과 페더러 예시를 들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공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누구나 쉽게 넘길 수 있는 공입니다. 근데 과도한 머릿속 불안으로 인해서 공을 툭 쳤을 때 네트에 걸리는 거죠. 뭐지? 인지 불안이 더 증가되고 신체 불안도 같이 증가되는 거죠. 또다시 이제 공이 날아옵니다. 공을 툭 쳤는데 또 네트에 걸려요. 이런 카타스피 이론에 빠지게 되면 한 2, 30분이 지나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안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요. 컨트롤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에너지 수준을 관리를 해요. 각성 상태라고 해서 선수들이 많이 하는 전략으로는 음악을 많이 들어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가 듣는 사운드 트랙이 다 있어요. 에너지 수준을 높여야 되면 신나는 음악을 듣게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 수준을 좀 낮춰야 되면 잔잔한 음악을 듣게 되겠죠. 그 방법 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심호흡도 있고요. 이미지 활용도 있고 자기암시, 자신에게 어떤 주문을 거는 거죠. 이거와 함께 소개드릴 수 있는 연구가 뭐였냐면 프로골프의 컷 통과 연구가 있어요. 프로골프에서 컷을 통과한 집단과 탈락한 집단이 있는데 시합 전에 불안을 연구했어요. 자신감과 컷을 통과한 집단이 탈락한 집단보다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이 더 높았어요. 불안은 경기력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재미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안감이 높으면은 자신감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해석할 수 있는데 통과한 집단이 두 가지 불안이 높았지만 자신감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불안은 긍정 에너지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일부러 높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최근 진행된 WBC 한국 야구 대표팀을 이야기하면 그 당시 해설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 대표팀
대표 선수라면 이 높은 불안감을 이겨내야 되고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불안을 왜 극복하지? 불안은 긍정 에너지고 불안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과연 불안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 스포츠 시장에 스포츠 심리가 많은 발전을 했나요? 현장에 적용을 했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실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적용한 속도가 더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텍사스 주립대학 조승관 교수님께서 북미 스포츠 심리 상담의 동향과 한국 스포츠 심리 상담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직 현장에 더 적용시키지 못했냐. 그것만 봐도 한국은 아직 스포츠 심리에 대한 적용 속도가 많이 늦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심리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점.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기회를 얻었을 때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성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스포츠 팀들을 보면 팀에 멘탈 코치, 심리 전문가가 항상 고용이 되어 있어요. 풀타임으로. 한국은 아직까지 파트타임 개념,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이 연패에 빠지거나 팀이 되게 어려울 때 그때 막 불러요. 단발성, 일회성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지속성을 솔직히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스포츠 팀은 대부분 주말에 경기를 앞두면 네다섯 번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멘탈은 한 번 하고 도와줄 수 있겠어요? 심리 지원에도 팀 교육이 있고 개인 상담도 있고 팀 관찰도 있고요. 심리 검사지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강한 멘탈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강해질 수가 있는데 구단이나 선수랑 미팅을 해도 되게 많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즉 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하는 스포츠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코칭 스텝은 아니더라도 스텝 정도의 어떤 레벨에 도달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인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못 주게 되고 진입장벽을 좀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 사례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스포츠 선수 경기력 플러스 3까지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아요. 스포츠 선수의 삶을 돌보는 거는 사실 상담 심리나 임상 심리 전문가들이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한국 스포츠 시장에 스포츠 심리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적용을 아직 많이 못했거든요. 스포츠 심리학의 이론을 최대한 많이 적용시키고 효과 검증을 하면서 프런트, 감독, 코치, 선수들을 이해시키고 그러다 보면 아 심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